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마 무스메라는 걸 준비하셨는데 이게 게임이죠? 네. 근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지금 대박이 났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덕후 문화가 주류로 가는 건가? 화성인에서 인형을 껴안고 자던 사람을 볼 때만 해도 아, 저런 내 친구 중에 저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인형과 연애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인형을 껴안고 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인형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렇게 된 게 그 성향 뭐 만화나 이런 것 때문도 있지만 바쁘고 다 귀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토라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인형은. 인형은 속을 안 새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인형과 연애를 하고 이런 그 서브컬처 장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일본은 그게 어떤 하나의 그냥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죠. 미소녀들을 추종하는 그 미소녀들을 추종하는 뭐 시뮬레이션이랄까? 우리나라도 프린세스 메이커를 어렸을 때 그 도스 쓰고 그 디스켓 쓰던 시절에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열심히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좀 그 남자 거 좋아하는 애들은 맨날 집에 가면은 그 PC로 삼국지 하고 있었고 애들이 그리고 좀 그때부터 덕후 기질이 있었던 애들은 프린세스 메이커로 맨날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만화 보는 애들은 그 에반게리온 맨날 어디서 받아갖고 그 당시에는 막 그 우리 PC통신으로 그 하이텔 나오느리로 막 그 주문하면은 또 어떤 희한한 애가 그 일본 걸 다 갖고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봤잖아요. 근데 이 그 저게 프린세스 메이커가 키울 때 그런 재미 때문에 키웠거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완전히 진짜 공주님이 될 수도 있고 망나니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거.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는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의 그 비슷한 이게 수집형 RPG거든요. 캐릭터 수집형. 캐릭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약간 시뮬레이션이 들어간 건데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는 역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뭐 게임 개발을 하면은 퍼블리셔 사보다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매력이 있다. 굳이 그 개발사로서의 야망보다는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퍼블리셔로 그냥 이름을 날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나 네이디지가 게임 개발사이면서도 퍼블리셔의 능력으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NC소프트 그렇죠? 뭐 펄어비스 이런 그 게임 개발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뭐 지금 넷마블이라던가 카카오 게임즈처럼 퍼블리셔의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게임 회사의 능력을 그냥 퍼블리셔로 그냥 왕창 벌면 되잖아요. 그냥 마진이 적더라도. 왜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게 왜 지금 우마무스메가 물론 이런 덕후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이래서 먹힌 것도 있지만 이거를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가 서비스를 해야 왜냐면 아까 그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라는 게 2019년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우마무스메를 만든 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를 2019년에 이 회사 거를 서비스했죠. 그러니까 이걸 준 거죠. 지금 우마무스메는 이미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그 작년에 일본 히트 상품 지금 정확히 순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니케이 트렌드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2위인가 3위를 했어요. 그 히트 상품으로. 근데 이게 뭐 일본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박혀가지고 이걸 많이 했다. 물론 일본 사람들도 그게 있지만 일본은 이 서브컬처 문화 자체가 그게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일본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밤에 길거리 가보면 무슨 미소녀 샵 같은 데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그 코스프레 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상 생활 속에 편의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원래 인기가 있는 거죠. 일본의 싸이게임즈가 개발했는데 그 싸이게임즈가 바로 그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카카오게임즈가 2019년에 그 싸이게임즈 거를 서비스하고 2년 후에
이거를 지금 다시 서비스하는 거죠. 우마가 일본어로 말을 뜻하고 가타카나로 일본 가타카나로 우마가 말이에요. 그리고 딸을 지칭하는 무스메. 그래서 말딸입니다. 말딸. 그래서 지금 다 말딸 말딸 하고 있죠. 이게 과연 포켓몬 고처럼 포켓몬 그때 대단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약간 그런 낌새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길게 갈지 포켓몬 고처럼 짧게 될지 모르는데 포켓몬 그때 열풍 불었을 때 뭔 연예인들 전부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나 지금 무슨 어? 포켓몬 고하러 어디 공원을 가고 뭐 맨날 그러니까 다들 하고 했었잖아 애들부터.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낌새가 보이는 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딱 해가지고 이걸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뿌리기가 아주 지금 딱 좋은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문화의 서브컬처인데 그 하위 문화죠 원래. 근데 이 하위 문화를 서브컬처를 이 일본은 아예 그냥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말 그대로 서브컬처. 아, 저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대중성 있게 클 지금 저기 폭발 요소가 지금 있어요. 일본의 경주마를 미소녀로 의인화해서 그 보면은 2인 삼각으로 달리는데 얼굴이 미소녀예요. 근데 다리가 말이죠. 이게 사실 대중적인 게임이 되기가 이 실제 그 처음부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낌새가 이상합니다. 지금 골드십, 라이스샤워, 사일런트 스즈카, 오구리캡 이거 일본에서 경주하는 실제 말 이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경마장 다시 돼서 뭐 그 과천 경마공원이나 그 경마공원을 가지만 사실 그 옆에는 보시면은 10만 명이 막권 들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막권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골프는 지금 대중화가 되는 어떤 그 단계로 들어서는데 경마는 사실 골프보다는 더욱더 좀 저기죠. 고급 스포츠 돈이 좀 꽤 들어요. 그래서 경마를 직접 하기보다는 경마는 약간 투자라고 그러면 그런데 베팅하는 게임 쪽으로. 근데 이거를 실제 베팅을 하는 거는 좀 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에서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랑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트레이닝 교육기관 트레슨 학원에서 신인 트레이너로 이제 이용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주 경마장에서 놀랄만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라 장군이 저기 바뀌어가지고 그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찾아냈잖아요. 그게 마필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뭐 그런 단계가 줄어들고 인원이 줄면서 말 검사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아, 말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마사회가 지금 사과를 하고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도 중요한데 그 마필 관리사랑 기수도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말의 능력을 70으로 하고 기수나 마필사의 관리 그 능력에 따라 30. 그러니까 말이 워낙 뛰어나서 갭이 크게 나면은 못 이기는데 30 정도는 기수라든가 마필사의 관리에 따라서 역전할 수가 있다.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30%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기존에 이제 이 말들이 다 그 서사가 있어요. 말들이 그 스토리가 있고 말들의 능력치가 다 다른데 이제 그걸 트레이닝 센터에서 어떻게 그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과금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치를 여기 넣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과금이 일어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트윙클 시리즈라는 데 참여를 합니다. 무슨 소녀시대의 트윙클 같죠. 여기서 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D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 그 경마장 가면은 이제 너무 멀리서 보면 그 TV로 보여주잖아요. 화면으로. 그 화면에 보면은 이제 공중에서 약간 드론으로 촬영을 하듯이 도는 장면에서 굉장히 실감나죠. 딱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뭐 경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성이 있어요. 말들마다. 도주, 선행, 선입, 취입 있죠. 그러니까 말이 특성이 다 달라요. 처음부터 치고 나가려는 적극적인 애가 있고 맨 늦게 달리다가 항상 추월 노리는 애 스타일이 있어요. 그 기수가 아니라 말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저기 선행을 하다가 힘이 빠져가고 딸리는 애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게 기수나 마필사의 역할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네 가지 각질이 있습니다. 그게 손 각질이 아니라 주행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습성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캐릭터마다 다 있어요. 이제 레이스를 앞두고 게이머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요 네 가지 각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선행을 했는데 나중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막 치고 나가다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과금을 통해서 아이템을 써가지고 역전을 할 수가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초반 게이트에서 머리를 막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냥 확 치고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경마랑 똑같이 시작합니다. 경마장이랑 똑같이 시작하다가 중반부 이후에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아이템 사가지고 어떻게 이거 효과를 내느냐. 일반 경주랑은 틀린 게 일반 그 경마 경주는 막 뭐 채찍질하고 말을 땡기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화려한 아이템 효과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스킬들을 막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니면 레벨업을 해가지고 스킬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력 질주할 때 막 온갖 현란한 막 그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종료 그 시점에 들어갈 때 가장 치열하게 이제 마치 카트라이더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레이스가 종료돼서 이기면은 위닝 라이브 무대가 있어요. 이 마치 코스프레로 그 막 꾸미고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콘서트 거기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갖고 얼굴은 미소녀고 밑에 마린 그 캐릭터가 나오고 자기 캐릭터죠.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을 뽐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말로 뛸 때는 옷이 그냥 그 경주마 옷인데 이제 우승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또 코스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뽐내는 거죠. 이게 덕후 문화인데 그런 거잖아요. 막 내가 인형한테 예쁜 옷 입혀놓고 막 그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내 여자친구 예쁜 옷 사줬다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월 24일 날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됐어요. 일본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입니다. 인기 1위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출 순위로 여러분들 정렬을 하시면 리니지 W, 그쵸? 리니지 M, 리니지 W, 그 다음 오딘, 그 다음 리니지 2M, 그 다음에 디아블로가 지금 모바일로 출시가 됐죠.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랑 날렸던 그 게임이. 그 다음에 지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이것도 PC에서 잘 되다가 넥슨이 모바일로 한 거. 이게 매출 순위인데, 뭐 저기 인기 순위로 가, 다운로드 인기 순위로 가보면은 뭐 쿠키런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순위랑 인기 순위는 달라요. 쿠키런은 과금이 별로 그 MMORPG처럼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과금까지 됐다는 거죠. 일본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도 매출 1위가 됐고, 우마무스메가 2021년 3월 달에 2월 24일 출시됐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3위가 됐어요. 인기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고요. 돈을 벌었단 거죠. 2021년 매출 9억 6,500만 달러, 다운로드 숫자 1,400만 건 됐고요. 지금 16개월 흘렀는데 아직도 구글 플레이 매출 3위입니다. 전 세계 대단하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걸 보고,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이 싸이 게임즈 회사 거를 서비스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싸이 게임즈한테 계속 이걸 달라고 했죠. 유통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놨는데 대박이 났죠. 지금 국내 앱마켓 매출 3위 목표입니다. 앱마켓 매출 3위 목표인 것에서는 구글 플레이가 중요해요. 애플 앱스토어보다는 구글 플레이가 훨씬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이 지금 말달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 돌파해서 기대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성공을 했죠. 사실 우려가 있었던 게 블루 아카이브라고 넥슨에서 출시한 게임이라던가 그 전에 나왔던 서브컬처 게임들 우리나라에 안 먹혔어요. 소수 이용자들만 이용했지 대중화돼서 매출 순위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정식 출시를 하고 나서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는 1위로 바로 올라왔고요. 인기 순위 다운로드로. 그리고 20일 오전 11시에 우무하무스메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가 됐는데 첫날에 애플 앱스토어에 매출 1위가 됐어요. 매출 1위. 네. 매출. 이게 원래 초반에 이렇게 MMORPG처럼 저기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게 너무 신선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오딘 막 그 디아블로 전부 MMORPG잖아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도 RPG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횡 스크롤이지만. 그래서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는 일주일치 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까 근데 구글 스토어의 매출 순위가 아직도 리니지가 5위 안에 3개가 있죠. 리니지 M, 리니지 W, 리니지 2M. 이건 있는데 주가는 빠진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MMORPG로 다 몰려있다. 그리고 디아블로랑 던전 앤 파이터랑 오딘인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런 게임은 처음인 거죠. 서브컬처 게임은 아예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인기 다운로드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매출 순위에는 10위 안에 들 수가 없죠. 왜냐면 MMORPG가 워낙에 첫날부터 과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돈을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구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첫날에 오른 걸 보면 지금 최소 매출 3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건 돌풍이죠. 그럼 오딘을 제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카카오 게임즈 거니까 오딘도. 그러니까 물론 게임 개발회사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자회사를 인수해 자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임이라고 그럼 봐야 되고 이거는
그냥 순수 퍼블리싱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리니지 W가 애플 앱스토어 1위 할 때 14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지금 범죄도시의 속도가 옛날에 뭐 어떤 영화랑 지금 유사하다. 뭐 이런 걸로 가늠해 보잖아요. 몇만 갈지를. 네. 이거 똑같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 W가 1위까지 14시간 걸렸는데 20일 오전 11시에 우마무스메가 출시되고 나서 10시간 40분 만에 애플스토어 매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고요. 덕후 문화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원래 1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 게임이 과금이 좀 센 게임이에요. 아까 말을 네. 꾸미고 네 개의 각질이 있는데 그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저기 나중에 추월하는 애를 초반에 세게 한다던가 선행하는 애를 힘이 딸리는 후반부에 그 한다던가 이런 거면 아이템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초기 1매출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난 거고요.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과금이 너무 높고 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기본적으로 경마가 어려워요. 그렇죠? 경마 가보시면은 그 경마공원 사람 그 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막 하려고 보면은 그 무슨 아줌마들 막 돈 들고 있고 막 이게 뭐예요? 무슨 이 단승이 뭐고 쌍승이 뭐고 복승이 뭐 물어보면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원 쪽 가면은 아예 그 가족들을 위한 그 TV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 방식 자체가 어려워요. 원래 경마가. 그래서 그 게임으로 했지만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육성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지루하죠. 프린세스 메이커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하시죠? 지루해요. 그 공주를 키우는데 정말 말을 안 듣고 그 교육을 맨날 무슨 무슨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계속 기록을 해요. 하루에는 이 공주가 뭘 어땠고 하루에는 어땠고 그거를 막 그 꼼꼼하게 그 집에서 그걸 하고 있는 서브컬처 좋아하는 사람들 하는데 막 때려 부시고 액션 하는 사람들 그건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정말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서 시뮬레이션 장르의 특성상 게임 피로도가 높아요.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도 마찬가지인데 육성 과정에서 만약 실수를 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예를 들어 프린세스 메이커에서 공주를 처음에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망나니가 되잖아요. 망나니가 절대 공주가 안 돼요. 그럼 다시 게임을 리셋하고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글로벌 매출 3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출 30억 원을 기록했고 곧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가 나올 건데 3위 아니면 4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게 나오면 이 카카오 게임즈는 무기를 하나 더 갖고 되는 거죠. 물론 게임 개발사로서의 야망은 아직 못 이루었지만 지금 모바일 게임 매출이 카카오 게임즈 매출에서 미치는 매출의 비중이 70%예요. 이게 원래 이 정도 급이 아니었는데 모바일 게임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을 히트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우마무스메까지 활약을 하면은 카카오 게임 매출 중에 그 이 전체 매출 비중의 이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80%까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딘은 MMORPG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딘이 아직도 3위긴 한데 리니지한테 결국 밀렸고 이게 MMORPG가 너무 독주를 한다. 이제 돈 쓰는 게임 싫다 해서 유메이드 미르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이슈가. 근데 어쨌든 오딘이란 게 있고 아직 3위를 하고 신선한 게임 우마무스메가 하나 서브컬처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선한 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래 카카오 게임즈 너무 박살났다 솔직히. 게임 개발사로서의 능력은 없지만 퍼블리셔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느냐. 종목을 픽을 잘해온다. 게임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60, 70% 망가진 주가에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를 이 요소가 우마무스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 발표되는 다음 주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우마무스메 일본에서는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 한국에서도 출발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